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입니다. 472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권능을
졸이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낙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희망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뿐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 그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소망과 희망, 그 소망과 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는 희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희망은 그 희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망과 희망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노력, 행동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약 22년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그리고 남유다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상황도 강대국 아시리아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말씀은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서술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밑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성전이 모든 산 가운데서 우뚝 쓰고 가장 높이 서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 주님의 성전, 주님의 산 앞에 다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약소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언제든지 남유다를 공격해서 또한 멸망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이 우뚝 설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 앞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였고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해 주죠.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나라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약소국으로 여겨졌던 남유다 또한 그 전쟁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선포합니다. 멸망위기 앞에 놓여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자신들이 들으면서 자신들 또한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분명히 남유다 백성들 또한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었고 그 날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방신도 의지하고 미신도 믿고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을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사야 2장 6절 새번역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2장 5절까지는 소망과 희망을 선포했던 이사야가 6절에서는 바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신이 가득했고 점을 쳐서 미래를 묻고 이방신에게 의지하고 이방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믿고 미신도 믿고 이방족속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평화,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신과 하나님 둘 다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배해드리지만 난 그게 보기 역겹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 행동하는 짓이 못된 행동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이방신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신에게 바칠 것만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안식일만 지키면 그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예배드리고 자신이 재물을 바치고 자신이 예물을 바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섬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되고 악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가서 그냥 예물만 드리면 제물만 드리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 또 다른 미신들을 믿으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소망과 희망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팔 벌리고 기도할 때에도 듣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1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악을 버리고 바른 길을 행하고 정의를 찾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소망과 희망 누리고 싶니? 이 소망과 희망 너에게 드릴 것으로 누리며 살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행할 것은 단 한 가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한눈을 팔 수 있을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남이 알면 부끄러운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속일 수 있을까요?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밝혀졌을 때 부끄럽고 말하지 못할 행동들을 한다라면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지금 내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죄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가 또한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자의 변화, 자녀가 잘 되는 것, 다툼과 싸움이 없는 것,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 등등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자가 됩시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 봅시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에도 당당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과 행동이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희망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며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바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 변화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서 그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부끄럽고 악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과 말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